천하장사 소세지로 기근. 게임 방송할 때 못생기면 200개, 못생기면 300개. 그 미션 존나 웃기지 않아? 잘생기면 200개. 씨발. 갑자기 잘생긴 척 한다고 안경 벗고 씨발. 안경 자국 여기 다 있는데. 싫어하는 거 존나 역겹잖아. 못생긴 척 하면 얼굴 구기고. 지금 못생기면 200개? 아! 아! 줘. 고맙습니다. 우리 맹금류 고마워. 아, 젖같이 못생겼네. 아, 눈부셔. 36살입니다. 이 정도면 2만 개 줘야. 존잘 알파 메일 윤태훈 졸라 멋있네. 100개 고맙습니다. 그만해. 초단이 누구야? 우와. 누구야? 스트리머야? 청라산 태운 또 와 100개 안나이다 안나이다. 아 트위치 스트리머야. 섭외해 올까 형? 아니 안돼 안돼. 아 복싱 선수야? 진짜? 되게 이쁘시다. 1분 안에 털린다고? 이분이랑 나랑 뭐 싸움하면은? 아 우리 청라산한테는 너무 고맙다. 초단 중견기업이야 유명해. 아 여자 이겨서 뭐하냐 얘들아. 왜 여자랑 남자랑 혼성으로 그 싸움 붙일라 그러냐. 론다로우지는 내가 진짜 이겨. 론다로우지부터 이기고 오라 그래. 그럼 붙어준다. 누가 될건? 초단님 정찬성이랑 스파링 도안. 아 진짜? 론다로우지부터 이기고 와. 진지하게 형 랄프한테 싸움으로 짐. 귀엽다 귀여워. 넘어가자. 자, 일단 방제 바꾸고.
니 그 저 소원님이요. 소원님. 야 근데 이거는 저기 해놓고 잘 알표야. 미안한데 네. 이런 거 발라클라바랑 양말이랑 이런 거 좀 치워놓자. 보기 좀 그렇다? 그치? 토리타도 치워보라. 자 개밍밍 요즘에 성지합창도 안 나오나 했는데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오 버스킹 하고 있구나. 넘어가자. MG몽 난 군대 진심으로 가고 싶었다. 아니 근데 MC몽 지금 잘못을 떠나갖고 어빌리티로만 우리 얘기해보자. MC몽 아저씨 인기 대박이지 않았어? 논스톱 그 논스톱 맞나? 논스톱 때부터 해갖고 그지? 거기다가 예능 1박 2일 나오고 노래 아아아아 아이스크림 난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나란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그 인디언 보이 그지 서커스 너에게 쓴 편지 너에게 쓴 편지 몇 개냐 노래만 그 해도 이 사람 어빌리티로만 따져보자. 진짜 잘못한 거 다 떠나갔고 음악적으로도 상업적 엄청 성공했고 물론 안티는 항상 많았어. 음악 쪽에서 안티 많았고 또 1박 2일에서 유일하게 또 강호동 아저씨한테 개기면서 쳐 맞아가면서도 웃음 줬던 난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해. 솔직히 제일 비교되는 게 하하 MC몽 이 둘이었던 것 같아. 하하 vs MC몽 나는 MC몽 아저씨가 더 웃겼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존나 웃겼다니까 MC몽. 아 그 있어 그 갑자기 1박 2일에서 그러니까 복불복으로 뭘 해. 그래가지고 이수근 아저씨랑 강호동 아저씨랑 둘이서 막 뭐 문제 풀고 되게 심각하게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 막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갖고 안더니 갑자기 음식을 씨발 그냥 먹어버리더라니까. 그리고 강호동 아저씨가 예능 그 사람도 얼마나 오래 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정색하면서 니 이거 와 먹노? 니 와 먹노? 그게 이 영상이구나. 존나 웃기다니까 그거. 그냥 하고 먹어버리던데. 1박 2일은 이수근이 체력이야. 그게 너무 웃겼어 난 진짜. 니 왕목모? 이러면서. 아무튼 군대 가서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감을 씻고 싶다. 하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몇 년 전에도 이 말에서 국방부가 너 지금이라도 입대 신청서 내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잠수 탔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을 그러니까 그때 왜 안 갔는지는 뭐 얘기했었나? 나는 모르겠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송승헌, 장혁 또 누구였더라? 뭐 몇몇 배우들 있어. 깊이 의혹 있어갖고 근데 그랬는데 시원하게 그냥 갔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 기억나지? 한재석 아저씨랑 해가지고 맞아 맞아. 지금 갈 수 있나?
지금 못 가지 않아? 나이 때문에?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다음. 왜 우리 이걸로 보고 있냐? 모바일로 봐야 되는데. 오늘자 불금 이태원 근황? 인싸들 성지 아니야? 맞지? 이태원이면은 와 대박이다잉? 한국교도소 독방이래. 진짜 좁다. 일평남지 약간 그 느낌? 그 고시원 느낌? 이게 좋다고? 야 이게 어떻게 좋아? 화장실이랑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냥 벽 중간에만 설치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 똥오줌 싸고 냄새 다 올라오고 그럴 텐데 이게 어떻게 좋아? 무슨 교도소가 다들 약간 우리나라도 교도소 약간 엘살바도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어우 나는 1년에 1억 줘도 나는 여기 못 가. 1년에 10억 줘도 난 못 갈 것 같아. 에바지 어떻게 살아 여기서? 그래 나 뚱뚱한 것도 뚱뚱하지만 씨발로마. 에어컨도 없잖아. 다음. 고시원. 고시원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에. 나도 옛날 고시원 살았었는데 딱 고시원 그때 느낌이 이거만 했었어. 맞아. 옆에 침대 하나 딱 있고 그래도 창문 열면은 바로 밖에 그 풍경이 보여서 좋긴 했었어. 근데 너무 덥고 또 옆방에 저 노가다 아저씨들 있고 여자친구도 마음대로 못 데려오고 되게 힘들었어. 21살 때 이때 집에서 게임 너무 일이 하기 싫어갖고 고시원에서 게임으로 돈 벌려고 RPG 게임을 진짜 밤새 가면서 해봤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템 매니아에다가 갑바 하나 팔고 뭐 해가지고 처음으로 게임으로 돈 벌어봤다. 18만원인가 찍먹 있잖아. 찍먹 쌀먹. 지금 요즘 쌀먹이라 그러대. 그때 당시에 그 저 리니지 표방한 게임인데 R1인가? R2. R2 온라인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 게임 오픈 베타 때 고블린의 갑옷이라고 있었는데 그 갑옷이 하나에 6만 원에 팔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운 좋게 먹었어.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점점 이게 6만 원에 팔린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갖고 거기서 그거 먹으려고 계속 사냥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했는데 두 개 먹었네. 그래갖고 6만 원 처음에 팔고 그 다음에 또 먹어갖고 또 보니까는 4만원으로 떨어져 있어.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처음으로 게임으로 돈 벌어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친 접해는 중국 남성. 보지 말자 이런 거. 힘을 숨긴 제시 쌩얼 외모. 에헤?
아, 네 이건 좀 저거 그 좀 사진 보정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보정이야. 이거 둘 다 보정이야 보정. 말도 안 돼. 어. 옛날에 연하게 화장한 얼굴이래. 옛날에. 아 지금 생얼? 오 지금 생얼도 오. 뭐고? 아, 난 그래도 고릴라가 좋아. 제시보다 고릴라가 좋다가 아니라 난 고릴라가 좋아. 어제부터 고릴라 림, 고릴라 킹릴라 밈 계속 밀고 있어. 억지 밈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찐으로 고릴라가 좋아 나는. 다음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법. 뭐야? 아 이거 에반데? 오늘 계속 보게 되네. 작화가 좋다 뭔가. 어? 아, 오, 이게 그거네. 그치, 과거로 잠깐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회상하던 때로 돌아간 거지. 이 잠깐의 시간 동안 14분, 50, 15분 동안. 집에 돌아가봤자 엄마 날 못 알아볼 게 뻔하고 돈도 없고 좋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발에도 신고 올걸. 누구시죠? 경찰서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충배 삼촌인데 요즘 대세가 발목시 아니냐. 아무튼 저 충배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되게 충배야. 이름 되게 촌스럽네.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거야. 충배야, 믿기지 않겠지만 내 말 잘 들어. 아저씨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면 넌 미래에서 온 난데 자꾸 이따로 학교 안 가고 하면 안 돼. 너 뻔한 잔소리겠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중3 때 절대 집 나가지 마. 너 그리고 고1 때 오토바이 훔치지 말고 그 고2 때도 용돈 적게 주신다고 엄마랑 싸우지 말고 새끼야 집안 아닌 거에도 힘든데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 거거든? 아무 시간 없어. 전부 말을 못하는데 빨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왜요? 왜 나니 병신 새끼야. 네가 자꾸 이따로 살기 시작해서 점점 삐뚤어지고 남 탓하고 열정 없이 노력도 안 하고 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따로 살게 있게 되잖아. 너니까 내가 너라고 이 꿈도 없는 새끼야. 아저씨가 왜 나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제 탓인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앞으로 그 전 꿈이 있어야 아저씨는 없을지 몰라도 꿈? 참, 네가 무슨 꿈이 있어. 네가 미래, 네 미래에 나가 나라니까. 난 나중에 커서 게임 개발자가 될 거예요. 게임 개발자? 충배는 장래희망이 뭐니? 게임 개발자요. 아유 우리 충배 공부하는구나. 시연어 배워요. 엄마는 봐도 모르겠네. 아, 나의 꿈.
그러고 보니 나도 있었네. 허, 역설적이다. 보통 나중에 내가 후회돼서 과거에 나한테 돌아간다면 충고를 해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결과값이 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거는 과거에 일단 보자.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저씨 왜 울어요? 너한테 미안해서. 뭐가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뭔 소리예요? 저 상관없는데. 내가 너일 땐 뭔가 이룰 것만 같았고 그 무렵 너의 그 하루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어. 네가 원한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 누가 봐도 훌륭하고 멋진 그런 사람 꿈꿔왔을 텐데 결국 널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언젠간 너도 이런 모습에 날 인정해야 되는 날이 올 거야. 아저씨 울지 마요. 전 괜찮아요. 시발 꿈. 꿈이 아니었다 해도 달라진 건 없구나. 이 병신 새끼야, 열심히 하라. 젊은 새끼가 말이야. 와, 띵작이다 진짜. 와, 개띵작이다. 진짜 리얼 띵작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야.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존나 역설적이네. 보통이면 이제 과거에 뭔가 깨달음을 주면은 나중에 달라질 것 같잖아. 그게 아닌 거지. 과거에 내가 모여서 지금의 내가 돼버린 거니까. 결국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는 거 후회 없이 즐겁게 사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한번 사는 거 막 피날 듯한 그런 노력으로 사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겠다. 와, 수혜기부 최고 금액 나왔네. 김혜수 씨랑 같은 금액이네. 박재범, 제이팍 1억 원. 원소주. 원소주랑 화요랑 별 차이 없대. 이엘 기부는 했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엘 씨한테 화살이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었어도. 위선자 이엘. 아니 근데 기부했을 수도 있지. 티를 안 내셨을 수도 있지. 이것도 기부를 꼭 해야만 하나? 형은 몇 억 기부할 거야? 나? 기부금 펀딩하자 그러면은. 너네도 다 같이 17반으로 다 같이 가자. 젊은 이거 봐, 그거구나. 젊은 세대한테 인기 없는 과일 탑2. 배. 이거 팩트야. 나는 배를 단 한 번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나마 냉면, 그나마 육회 이런데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거 있잖아. 배는 왜 배는 왜 별로냐면 씹을 때 그 식감이, 그 이상한 알갱이 같은 게 씹히는데 그게 그 식감이 되게 싫더라. 뭔지 알지? 배 안에 그 이상한 그 좁쌀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거 씹으면은 그 식감이 너무 안 좋아.
그게 맛있는 거라고? 아, 여러분들 배 좋아해요? 나 진짜 별로던데. 나 솔직히 배 먹느니 차라리 생무 먹겠다 라는 마인드야 나는. 어, 단감 이거는 아니지. 단감은 개맛있지. 인정? 단감 살짝 몰랑몰랑한 부위, 요 부위 씨 빼고 나서 이 부위가 진짜 찰진 거 알죠? 예. 단감은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 진짜 배는 정말 별론데 감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사과도 너무 좋아. 아,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자료가 있대. 연령별로 선호도 차이가 많은 과일. 청년층은 딸기 좋아하고 참외도 좋아하고 감을 싫어한다. 어, 귀찮긴 하지. 어, 난 참외는 맛있던데? 어렸을 땐 참외가 싫었어.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니까 참외가 그렇게 시원하고, 어, 조선 멜론 아니야? 진짜. 근데 멜론이 더 맛있어. 그건 팩트야. 좀 비싼 뷔페집을 가면은 과일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셰프가 참외가 담당이야. 참외가 아니라 메론이랑 뭐 저 뭐냐 오렌지랑 해갖고 다 이렇게 먹기 좋게끔 세팅해갖고 은으로 돼 있는 이런 큰 쟁반에다가 세팅 쫙 해줘. 어, 거기서 멜론 진짜 배 터지게 먹었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여자들이 노브라는 걸 보기가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그 뭐 예전에 화사시나 어 연예인들이 노브라는 거는 봤어도 밖에서 일반 여자들이 노브라로 다니는 건 난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 아무리 액세서리라고 얘기해도 벗고 싶어도 못 벗는 이유. 옷에 직접적으로 쓸리면은 아, 유륜이 쓸리고 아프다고. 니플 패치인가 그거 하면 되잖아. 그 얘기도 나와요. 여자 가슴은 남자 가슴처럼 100%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탈에 브라렛 브라렛 일체형 등 나오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안 나와서 탈에 풀어보겠습니다. 어, 패치 간편하고 보기가 보관하기 편하지만 어, 아 가슴 그러니까 아, 니플 패치를 해도 다른 부분이 옷에 쓸리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부 이게 좀 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불편하다 이 얘기지 이 얘기구나. 어, 왜 엄마를 때렸는데 댓글 반응이 이상해. 때려도 인정이래. 왜? 엄마를 때렸는데? 혜륜을 옹호한다는 거야 지금? 32살 여자인데 나 익명으로 처음으로 글 쓴다. 근데 엄마한테 의자 던지고 엄마를 때려버렸어. 어떡하지?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대학생 때도 진한 화장 금지, 짧은 옷 금지, 취업 전까지 연애 금지, 새내기 때 연애 걸렸다가 남자 집 찾아가서 난리치고 취업하고도 외박 금지, 연애도 허락 맞고 남친이랑 여행 금지, 친구랑 여행 갈 때 인증샷, 남친이랑 여행 걸렸을 때는 외출 금지 당함, 23살 때까지 폰 검사 당함. 그 이후로 불안하고 피곤해서 연애를 끊었어. 그러다가 오늘 묻더라. 너 남자 없니? 시집은 언제 가? 너 이제 늙었어. 이러면서 고나리질 하더라고. 어, 여초용어야. 고나리질 관리한다고. 어, 리모컨질 한다고. 갑자기 화나서 의자 던지고 엄마를 때렸어.
엄마가 우네. 처음으로 내가 때린 거라 후회는 없다. 연애 금지. 근데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난 좀 이해가 가긴 해. 스무 살 때까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스무 살 전까지는 나는 좀 그럴 것 같아. 왜 너무 가부장적이야? 아니 내가 만약에 딸을 가지게 된다면 스무 살 전까지는 연애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네가 나의 어떤 경제, 그 저 우리 집에서 살 때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겠지만 스무 살 때까지는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럴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탈선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 못해도 돼. 근데 우리 엄마는 되게 깨어있었어. 근데 그거 우리 엄마한테 그건 인정이야. 네가 공부 못해도 돼 태훈아. 앞으로는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 잘하면은 그 전문성으로 한 분야에 그게 되면 돼. 한 분야로서 네가 전문성을 띠면 돼. 그래서 검도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수영 다니고, 나 수영 선수였잖아 초등학교 때. 안 믿기겠지만 검도, 태권도, 수영, 속셈학원, 수학, 수학 따로 배우고 저기 그 영어 따로 과외 다니고 윤선생 영어 교실 해가지고 7개인가 8개인가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저 학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 9시였어. 그렇게 엄마의 그 치마 폭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내가 확 돌아버린 거지. 중학교 때부터 막 담배 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솔직히 엄마 말만 잘 들었어도 뭐가 되긴 됐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혼자서 그냥 그 당시 이제 세이클럽이라고 윈앰프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 버디버디에도. 거기서 이제 방송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 그때 내가 알았지. 아, 내가 노래 잘하는구나.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우리 엄마가 딱 들었어. 듣고 나서 엄마가, 아 만약 딸이 아빠는 어릴 때 탈선해서 인생 태훈아 앉아봐. 왜? 왜 나한테만 엄격해? 너 노래 잘하더라. 아 뭐야 엄마 들었어? 아 왜 내 노래 부르는 걸 너 몰래 듣고 그래? 아 인기척이라도 하지. 창피하잖아. 그때 한참 사춘기라서. 너 예고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피아노가 있었거든. 우리 엄마가 또 성악을 했었어갖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반주를 해주고 너 이거 불러봐 해가지고 나 불러갖고 했는데, 오가며 이 집 앞을 지나노라면 해가지고 바로 전남예수고등학교로 수석으로 들어갔지. 3등으로 한 두 달인가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술의 길을 가고 있다가 남녀공학을 처음 가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예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무용과 애들, 그 미술과 애들, 뭔가 전국, 그 전국이 아니라 전남 쪽에서 순천 뭐 광양 뭐 어디가 그런 데 있잖아. 전남에 이제 목포, 광주, 저 순천 뭐 이런 데서 벌교 뭐 이런 데서 전남 쪽에서 노래 잘하고 뭔가 이 예체능 쪽으로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 예고를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좀 약간 맛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망가졌지 계속. 그때 이제 좀 고점 찍으려고 하다가, 아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세대에 입시곡을 받을 수 있겠냐고. 어떤 수박새끼가 이 새까 또 옛날 썰풀게 소스 제공해줬냐. 어떤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할게. 녹음기 그만 돌릴게. 넘어가자. 여자가 말하는 공대 다닐 것 같다 특. 여자가 약간 나보고 공대 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야? 그냥 좋은 의미도 좋은,
안 좋은 의미도 좋은 의미도 없고 그냥 공대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미지야. 공대 다닌다는 다닐 것 같다는 이미지가 좀 찐따같이 생겼다는 거야? 아 공대. 고점에 물리면 좆되는 이유. 어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야. 이게 뭐 저기 진짜 머리부터 떨어지면 큰일 났을 텐데. 어 진짜 고점에 제대로 물렸네. 에. 다음 주 더 강력한 물폭탄이 온다. 덜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진짜? 응, 구라청. 코 기자가 간다라고 안 싫어. 무서워. 어, 진짜 무서워. 이번엔 진짜 인명피해 없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그거 이제 설치한다는 거 들었어요? 맨홀? 서울시에서 이거 설치한대. 이번에 맨홀로 인해서 인명피해 발생했잖아요. 맨홀이 무서운 이유 보여줬었죠. 예, 맨홀에 그 물 흐르는 거, 맨홀에 빠지면 죽는 이유.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거 설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다. 근데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세금으로 씨바 뭐 코인으로 돈 잃은 사람들 그거 메꿔준다 뭐 이런 병신 같은 세금 내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 이런 것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도 세금 내는 입장으로, 어? 나도 성실 납세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나도 성실 납세자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옳은 처사야. 이런 것들은 저기 해야지. 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이런 거는 진짜. 저기 빠져갖고 죽는 거보다 저런데 빠져가지고 또 좀 다치거나 그런 게 낫지 오히려. 어 뭐야 이거야 하지마. 야 이런 거 할 때 약후 좀 올려. 약후 후방주의 뭐 이런 거. 아 피어싱 많은 교사 준비생의 고민. 아하 그 모습으로 교사는 불가능하겠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겉모습이 그러면 거부감 생기지. 솔직히 이분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한들 그래도 초등생 교사라면 기왕이면 나는 피어싱 안 한 교사님한테 맡길 것 같아. 내 애를 맡긴다고 치면은 이분의 스탯이랑 그런 걸 다 떠나갖고 나는 다른 선생님한테 맡길 것 같아. 선생이라면
미국도 그럴걸 아마? 그 깨어있는 미국도 그럴거야. 에바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신 맞는 선생님한테도 맡기고 싶지 않아. 담배는 괜찮아. 문신, 피어싱 있는 선생님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은 거는 있는 것 같아. 일만 뭐하노? 귀엽다. 2009년도에 미국 전광판. 이게 뭐 뉴욕이야 여기? 켈빈 클라인. 지금의 켈빈 클라인 모델. 얼마나 PC에 맞는 인물인지 보자. 일단 흑인이야. 그리고 트랜스젠더에다가 레즈비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야.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은 뭐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하는데 성애적 성향은 동성 그런 건가? 야,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플러스 사이즈 모델?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은 뭐지? 근데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로 바뀐 남자가 아닐까요? 그럼 남자를 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젠. 와, 씨, 어렵다. 굳이? 아이씨, 댓글 10새끼가 진짜. 야, 이거 이 새끼 정지 줘. 미친놈 아니야 이거. 벌레예요, 벌레. 니니인데 벌레. 할 말이 따로 있지. 다음. 사모아인한테 깝친 양아치의 최후. 오우, 야, 이게 진짜 실전격투기는 진짜 무섭다. 이 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무섭지 않아? 살이 부딪혀서 이 골까지 흔들리는 그 소리. 월미도는 안 가는 거니 갔으면 좋겠다. 뻑뻑 소리 날 때, 어우. 와, 근래 보기 드문 MZ구만. 길바닥에 있는 벽돌 주워다가 차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보기 좋다. 기특하다. 제트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 암튼. 과거 표범 vs 고릴라 싸움 결과. 누가 이길까? 고릴라가 표범 찢지. 찢어버리지.
협소한 케이지 내에서 고릴라랑 표범이랑 싸웠어. 표범이 완승이었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릴라가 표범을 이긴다느니 사자 호랑이랑도 붙을만 한다느니 하는 놈은 존나 처맞아야 된다. 애초에 고양이과 맹수는 초식동물인 고릴라와 싸움의 기술부터 클라스가 다른 존재임. 고릴라도 고릴라 나름이지. 이런 고릴라가 아니라 진짜 로랜드 고릴라랑 붙여야지. 이런 고릴라 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동하는 거지. 야, 이거는 제대로 된 그게 아니야. 이런 고릴라랑 표범이랑 붙게 해야지. 이거는 음모야. 실버백이랑 붙였대? 네. 영어에 그렇게 나왔어? 네, 로랑투, 바랑투가 실버백이래. 바랑투 고릴라 전마가 실버백이었다고? 네. 존나 실망이네. 아니 왜 표범한테 왜 져? 말도 안 돼. 족밥 새끼였다니 말 심하게 하네. 족밥 아니야 고릴라. 영장류 중에서는 원탑인데. 영장류 중에서 원탑인데. 네, 호랑이, 사자, 곰, 표범 이런 놈들한테 깜냥이 안 된다. 라고 달고 사나. 넘어가. 이 아저씨 대박이더라. 인터뷰 보니까 이 아저씨 영상 이거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인터뷰 있거든? 그거부터 갖고 와봐봐. 이 아저씨가 만명이랑 했다는데. 만명? 만명의 여자랑 했대. 미쳤지. 링크 한번 줘봐.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지? 뭐 하노? 카페 올라온 거 봤었거든요, 제가. 너도 봤지? 네, 나도 봤어. 배우도 안 나오고요. 아무튼 이 아저씨가 얘기를 했는데 만명이랑 했대. 처음에는 이 일이 질리기도 하고 하는 거 자체가 그냥 질렸었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이게 어떤 자 보람도 좀 있고 그랬었대. 그래서 아 그 인터뷰 내용을 갖다 직접 봐야 되는데. 그 찾아야 돼. 찾기 어렵네. 안 나와? 그러니까 찾으면 얘기해줘. 강직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코로만 숨쉬래. 코로 호흡하면 일산화 질소라는 현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생기는데
입 호흡은 일산화 질소가 생기지 않아서 폐, 심장 등 혈관을 넓혀준다고. 코로 호흡하면은 생활이 전부 편해진대. 입을 널 열기가 싫네요. 입을 열기가 싫네. 어, 근데 진짜 개꿀팁이다 이거. 강직도 유지하는 방법. 여기다. 줘봐. 와, 저 아저씨 인터뷰 내용 레전드더라. 만 명이나 지금 안 나오고 1만 명이나 지금. 여자 1만 명이랑 한 남자. 타부치 마사히로. 고향은 시코쿠 가가와현. 업계 33년 차. 크, 업계 탑이네. 업계 탑이야. 나이도 벌써 55살이시라고. 초반엔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20살 초반 때는 좋아했다고. 20대 초반에는 2-3년 하니까 질리더라. 항상 똑같은 루틴이어서 일도 질리고 야스도 질렸는데 경험이 1만 명이면 1만 가지의 감정 표현이 있으니까 안 질리는군요. 1만 명과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는 남자의 꿈은 이루었구나 내 인생에. 남자의 꿈은 이루었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 나는. 남자의 꿈은 이루었구나. 코트님 만명 왜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지 설마 도전? 개소리예요. 살면서 1만 명을 못 만나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바보가 된 이유. 웃으면 안 되는데. 애 태어났는데 뭐 뛰다가 아이고 시계로 쳐버렸네. 아유 의료인이 왜 저러냐. 아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난다. 그거 또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또 떠오르는 거. 할 줄 아는 욕이 없음. 빨리 랄프야 빨리 검색해. 네. 걔 한번 또 봐야겠다. 아 아 걔 너무 귀여워.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죠? 문자. 이거 영상으로 봐야 돼. 영상 보여드렸어요. 좋습니다. 지금 많이 컸다. 루다 많이 컸죠. 잘한다 우리 루다. 오. 오. 힘줬어. 다시 한번 해봐. 도전. 오른손으로 해야 돼. 편하지. 잘돼? 얼굴 빨개진 거 봐. 다시. 다시 도전해봐 루다. 아 너무 귀엽다. 옳지. 미치겠다, 올라가 진짜. 올라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야. 옆에 거 하고 싶어? 옳지. 옳지. 옳지! 아, 아쉬워.
딸을 낳아야 돼. 에. 인정? 할 줄 아는 욕이 없어. 그러니까 야, 표범한테 진다고? 주작이야 그거. 표범한테 진다고 이래도? 어? 저요. 이겨. 저요. 뭐래 표범충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 고릴라가 무조건 이긴다니까. 얘 악령만 300kg이라니까. 그 과거에 그거 지금 둘이 싸우는 게 어떻게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표범이 져. 이 악령만 300kg. 아니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사례가. 야, 그럼 그것도 알아? 호랑이 아가리 호랑이였나 표범이었나? 치타 아가리 이렇게 완전 저기 뭐야? 그거 모티브가 영화 킹콩에서 그 티라노 주둥아리 잡고 이렇게 턱뼈 분리시켜 버리잖아. 그게 과거에 롤랜드 고릴라 실버백이 치타가 아니라니까. 조밥이죠. 치타 어떻게 조밥이야? 치타가 마을 하나를 집착낸 적도 있는데 영상도 있는데. 치타는 무리지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학자가 그 밀림이었나 어디 뭐 가다가 그 고릴라 서식지랑 아주 가까운 곳에 치타가 이렇게 턱뼈가 분리돼 갖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본 거야. 그리고 고릴라가 왜 저 철장 안에 가두고 그 표범한테 개박살 날 수밖에 없었냐면 고릴라는 강강약약의 표범이야. 얘네 너 그 랄프야 그 영상 갖고 와봐. 고릴라 그 거울 보고 이렇게 땅 치고 다녔던 거 내가 전에 보여줬던 거 빨리 갖고 와봐.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자, 이 싸움을 붙일 때 고릴라는 자기 가족을 가장 중요시해. 자기 가족 가장 중요시하고 자기 무리 그리고 자기의 영역만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표범이랑 싸움 붙이면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어거지로 만든 억지 싸움이야.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냐면은 영장류 중에 최강의 그 마음을 그 마음도 넓거든. 봐봐. 이러고 도망 다니는 애라니까. 얘 되게 착한 애야. 봐도 알 텐데. 아니 고릴라 착하다니까. 거울이 자기 자신인지 인식 못하고 자기 무리에 이렇게 자기 그 영역은 아니지만 마주쳤는데 그냥 가라고 위험만 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고릴라의 싸움 능력을 비교해보고 싶으면은 표범을 데려다가 고릴라 그 영역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그때는 표범은 그냥 개작살나 있을 거야. 돼지야 고릴라 아니야. 종이에 베어도 아파 뒤지겠는데 키우키우 발톱은 뒤지지. 착한 애라니까. 이거 본문에 따르면은 아 조용해. 아 조용하라니까. 잘 잡아먹고 조용해.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야. 상당하게 싸우면 봐봐. 딱 내리칠 때 샷건 소리 나. 그냥 표범이 그냥 고릴라 불알 뜯으면 바로 끝나요. 그러면 너 씨발 왜 자꾸 표범 편드냐? 아 제가 지금 논문을 보고. 아니 뭔 논문을 봐.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실버백 고릴라랑 아 좀 아 좀 말 같지. 그 다 주작이야. 고릴라가 이겨. 고릴라 무조건 이게 아니 얘 진짜 그 약한 척 하는 애라니까. 표범이나 고릴라 중에 누구를 만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표범 만나는 게 덜 무섭지. 표범 만나면 형 3초 만에 죽어요. 뭔 개소리야. 고릴라는 온순해서 그냥 지나가요. 친구가 보내고 지나간다니까요. 표범을 길에서 만나면은 표범 달라들 때 옆으로 위빙 더킹하면 살짝 피한 다음에 심장 파열권 한 대 꼽으면 끝나. 오버추온권 쓰면은 다섯 걸음 걷고 이게 바로 쓰러지는데 뭔 소리야? 표범은 큰 돌 큰 저 벽돌 하나면 이겨.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내가 솔직히 사자랑 호랑이는 못 이겨. 근데 표범은 이겨. 왜냐면 지향력으로 물면서 제야
고양이과 동물은 최대 약점 머리 면상 벽돌 하나면 끝나. 벽돌 하나면 끝난다니까. 고릴라 땅만 뻥뻥 칠 줄 안다 그러지. 아니야, 고릴라 손 길어. 아사발이 그냥 손 두껍잖아. 윈스턴처럼 팍 땅 한번 쓸어 그럼 바로 자빠지겠죠. 그 상태에서 두 개구리 쪄 뻥 내리찍어 어떻게 되겠어. 끝나. 초전박살 난다고. 고릴라가 그런 존재야. 좀 표범이 이긴다는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소리를 듣고도 겁이 안 나? 이거 맞으면 간대니까. 땅바닥에다 샷건 쏘는 앤데. 고릴라가 표범 개턴다. 응, 아니야. 나 영상 들었어. 아니야, 안 봐. 아니 이게 아 들었어요. 안 봐. 영상 아니에요. 안 봐. 거울 보는 영상. 애치한테 처발리면서 원기 소리야 키키우. 표범 거울 보는 영상. 표범이 거울 보는 영상? 하 진짜 왜 고릴라한테 깝치지? 표범 따위가. 표범을 안 잡아먹지만 표범은 고릴라를 잡아먹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고양이 양이가 어떻게 이겨? 봐봐. 그 벽돌 얼굴 한 대 맞으면 가겠구만. 이런 짬타이거 새끼가 어떻게 이런 짬타이거 따위가 어떻게 킹릴라를 이기냐고. 넘겨보세요. 넘기면 동물의 왕이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코트야 고릴라 고추 크기 3cm인데 왜 이렇게 빨아주는 거야? 이거 뒤에 넘겨보라고? 표범이 사람 따라오는 영상 있는데 사람이 저리 지르니까 조금 넘기면 동물의 왕이 나. 네, 건드리면 안 돼요. 발로 무빙 치면서 봐봐 봐봐 너무 좁은 이거 봐 사장님. 표범 찐따라니까. 봐봐 바로 런치잖아. 지 바로 런치잖아. 갓길이가 책임감 팩트야. 아니 갓길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갓길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건 팩트야. 어 봐봐 주인이 떠난 그 어 주인이 떠난 곳 앞에서 와갖고 괜히 그냥 어 지 화풀이 못하니까 그냥 거울에다 괜히 어? 에휴 찐따 새끼. 에휴 비응신 찐따. 친구 없어가지고 그냥 거울에다가 이렇게 부비적거리는 거 봐. 에이 개찐따 새끼. 소형 고릴라의 경우 진짜 개찐따네 표범. 아 역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요즘 너무 어렵다. 어제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돼? 고릴라? 김가람 화폭 여기 나와. 어 나오네 나오네. 맨 앞에 나와 맨 앞에. 투명 갖다 주면 돼. 놀라운 게 표범은 거울인 걸 인지한다는 거고 고릴라는지 얼굴 못 알아보고 자 고릴라 고릴라교 모집합니다. 보세요 보고 배우세요. 왜 영장률 최강인지. 인성도 좋아요 고릴라는. 장실 좀. 내 폰 줘. 저기 충전해놨어. 이거 봤던 건데 이거 말고. 호감 고릴라만 나 이거 너무 웃기더라.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호감 고릴라만 나.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고릴라에 대한 호감이 생길 거야. 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릴라가 유인원 중 제일 호감이. 인정. 시발 뭔 고릴라가 사람보다 잘생김. 일단 유인원 특유의 띠껍게 웃는 표정이 없음. 어. 웃을 때도 고릴라는 젠틀하다. 그리고 경박한 유인원들과 다르게 항상 엄근진한 표정이 웃김. 맞지? 엄근진 표정. 그리고 험상궂은 외모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유인원 중 매우 온순한. 셀카 찍어주는 시빈사 고릴라. 인싸들이야. 셀카 찍어주는 시빈사 고릴라들. 실제로 고릴라는 인간을 죽인 공식적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
심팬지 이 새끼들이 존나 공격적이라 인간 갓난애기 막 잡아가서 먹는 거랑 아주 대조적이다. 영장류 중 제일 센 새끼가 제일 스윗해. 팩트지. 강강약약의 표본 그저 킹릴라. 게다가 고양이도 자식으로 기르는 눈물나는 모성애. 고양이 안고 있잖아. 그리고 고양이랑 인간은 살아간 암컷 고릴라 코코. 얘기할 때 좀 찜따 같이 보인다 이응즈. 2018년 46세로 자연사했다. 아우 되게 오래 사는구나 얘네. 가족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길을 지키는 부성애까지 겸비함. 깔 게 없지 않아? 고릴라는? 그지? 나 얘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기 그 자기 그 지역 뭐라 그래?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영역?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저 안 하잖아. 그 공격을 안 하고 온순하고. 하지만 싸워야 할 때가 오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고릴라는 십간지나는 배드에서 동물 그 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멋진 고릴라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바로 족간에 의한 멸종위기. 마운틴 고릴라는 과거 30만 마리가 넘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1004마리에 불과. 이것도 786마리에서 늘어난 것. 이렇게 간지나는 고릴라가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정하시죠? 예. 네. 고릴라 근본이라니까. 영장류 근본. 자. 역시 갓릴라. 호감이야. 고릴라 개추 줄게요. 표범무. 오셨대. 응신빌라는 치선에서 컷이야. 자 오슈 끝내고 저희 저 뭐야 좀 합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자 가운나. 바로 대가리야. 의자 가운나. 예. 투명 의자 이거 쓰시면. 아 다른 의자 없지. 아니야 내 방에 있는 저거 갖고 와. 레이서요? 응. 아니 저거. 거야? 네네 맞다. 여러분들 그 저 처음 뵙는 분이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진짜 갑자기 분위기 합방. 예. 분위기가 좀 갑자기 정신없이 바뀌어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합방이나 할까요?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대신 섭외해 줘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섭외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합방이 성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합방 처음 한대요. 예.
뭐 할 거냐고? 그냥 합방하는 거죠. 예. 소원 누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일단은 오셔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뭐 좋아하는지, 뭐 할지 안 정해졌어요. 예. 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즉흥적인 어떤 맛을 살려서 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닉네임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제로토 올라와 있네요, 이분. 지금은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 저 뭐야? 질차수도 천이 안 돼. 천이 안 돼. 질차 좀 해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그래, 오시면은 방 관리 좀 해줘라. 이쁜 건 이쁘다이라, 몽골족 새끼들아. 몽골족이래. 몽골족이래. 나 좋다. 그게 내가 옛날에 치던 드랩 아니야? 토크원에서? 약간 몽골족 군수 닮으셨는데요? 싫어했던 거. 아, 네이버에서 노래하는 코트 카페 치시면 돼요. 저희 카페가 또 진짜 허들이 존나 낮아요. 뭐 등업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가입하시면 모든 글들은 다 이제 보실 수, 열람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 댓글 달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출석 횟수를 좀 채워야 돼요. 자주 그냥 눈팅하다 보면 알아서 출첵도 되고 알아서 정식 회원으로 올라가지는 약간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허들이 낮기 때문에. 예. 뭐 술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술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맞아요. 급번개라서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예. 토크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발이는 제발 하지 말자고. 아, 뭔 바이크를 태워. 에바야.